자, 옥토퍼스 트래블러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끝났었네요. 이 게임에 보시면 캐릭터가 두 개가 지금 있죠. 오른쪽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학자고요. 왼쪽이 트레사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각각 능력이 있습니다. 특수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필드 커맨드라고 있죠. 탐색이라고 NPC를 탐색해서 NPC의 뭐 이름, 나이, 설정이라던가 비밀들을 알아내서 아이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사는 메이비라는 필드 커맨드 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아이템을 싸게 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이 능력들을 활용해서 숨겨진 아이템이 있다면 좀 얻어보고 돈도 모아서 이제 좋은 아이템도 구매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상인 트레사의 고향인 리플타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러스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얻어갈 게 있으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0% 성공률이네요. 시스레. 아,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필드 커맨드를 못 쓰는데 바텐더한테 얘기를 하면 돈으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어, 매입 흥정 확률 상승 정보. 오.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네요. 이 마을에서 매입 흥정 확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70% 시스레. 아! 리플타이트와 관계성이 험악해졌습니다. 아! 아, 이런 게 여기서 되는군요. 장비 변경도 있고 스토리 확인 관계성 개선. 여행자 씨, 상신 꽤나 나쁜 짓을 한 것 같군. 2,000원이요? 아, 칠러. 좋아, 잘 얘기해 줄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 모험가 장비 좀 조달해줘 라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이건가? 고마워, 이제 자네는 나의 친구야. 따봉 따봉. 내 이름은 르만, 미지의 대륙으로 이제 가라. 나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니야? 어흠, 자네하고는 또 어디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안녕이다 마음의 친구여. 와, 1500원이랑 물리 공격력 강한 옷 너무 좋다. 서브 퀘스트 짱 좋아. 물리 공격력은 놀랍게도 주인공 메이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모든 강화템을 몰빵할 거기 때문에 모두 주인공 거예요. 공격력 6 올라가겠죠? 아, 끈질겨. 요즘 어떤 남자가 청혼을 하고 있어. 거절할 때마다 울면서 돌아가. 약한 남자가 싫단 말이야. 어떻게 깨는 거죠 이거는? 서브 퀘스트 시작이 됐는데? 이 마틸다가 주는 퀘스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캐릭터가 있어야지 캐릭터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대요. 지금은 해결이 안 되나 봐요. 모든 캐릭터를 다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서브 같은 거 깨려면은. 자, 이 리플타이드에 있는 모든 이제 퀘스트랑 뭐 이제 탐색,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사이러스가 시작했던 아틀라스 담으로 가죠. 어떻게 가지? 빠른 이동 같은 거. 대륙 지도. 한번 방문했던 마을은 즉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틀라스 다음으로 빠른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메이비랑 뭐 이것저것 해야죠. 이쪽에 임금님께 헌상할 요리를 만들게 재료를 달라는 NPC가 있는데 제가 다 메이비로 가져왔으면 트레사의 능력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아, 보상 많이 준다. 서브 퀘스트가 1500원씩 주네요. 자, 아틀라스담. 아틀라스담에서 모든 NPC와 대화하고요. 탐색과 조사를 했습니다. 장비 효과. 오, 야,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이거 껴야겠다. 자, 침묵 내성 스톤이라고 침묵 효과 방지가 있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담까지 왔으니까 아틀라스담의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위험도 15레벨? 올, 이거 못 참죠? 황금 상자다. 두 개나 있어? 1500원 입수. 와. 보길 잘했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자. 잠깐만. 힘 모으지 마. 오, 야.
괜히 왔어. 게임 오버. 나와. 아싸. 저 여관에서 회복하러 왔는데 돈이 18,000원이 있네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던 그 지팡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메이지 스태프를 사는 날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상승되는 능력 보이시나요? 속성 공격력이 130에서 220이 돼요. 주세요. 즉시 장비하겠습니다. 예. 하염 마법.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네요, 깡들이. 레벨업. 레벨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빌리티 쓸 수 있지 않나, 이제? 잠깐만요. 상인 쓸 수 있네. 이 큰 바람 부르기를 쓰죠. 전체 광역 바람 소송 데미지. 자, 이걸로 4개가 돼서 서포트 어빌리티 해방이 됐대요. 와, 장비자가 아이템 사용 시 25% 확률로 소비되지 않는다. 미쳤네. 회복템 같은 것도 소비 안 되는 건가? 되게 좋네요. 올라가죠. 이 표를 볼까요? 프레임 그레이스 노블 코트 있는데 프레임 그레이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죠? 여기는 하얀색입니다. 북 프레임 그레이스 눈길. 와, 예쁜데 몬스터가 안 나오네요? 자, 이쪽은 눈길 이오 시와르키 방면이라고 합니다. 이 맵 구분이 안 되는데요? 아, 나 위로 왔네요? 그쵸, 오필리아가 어디 있는 거죠? 프레임그레스에 있네. 프레임그레스라는 데로 왔습니다. 여기 무고점은 그레이트 소드라는 거 팝니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마법사 장비도 파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 그거죠? 8인 중 한 명. 자, 리아나 기다려요.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